메신저의 기자님 와 계실 수 있습니다. 심박집회라고 매도하지 마십시오. 옳소! 해물기 집회는 대한민국 집회는 지키는 집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탄핵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거짓 기사들을 보시고 탄핵을 지지하셨던 젊은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종찬 기자님께서 탄핵 사건 관련된 모든 형사 사건들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받은 게 아니라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장난쳤다. 이 안종범의 개인 범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우종찬 기자님의 분석이 정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16년 후반에 미국이 부폭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 후배들 그 태극기 집회를 틀딱 집회라고 얘기했던 제 후배들은 그 당시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 참 이게 틀딱 아저씨들이 또 정신없는 소리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미국이 무슨 북한을 부폭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 참수작전 있었죠? 미국이 진행하려고 했죠? 이제는 언론에서도 공공연하게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태극기 어르신들 들딱이라고 놀렸던 친구들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는 명확하게 이병호 국정원장 소송에서 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자생적인 혁명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혁명 조직을 지원해서 북한을 해방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신 게 이 북한과의 체제 전쟁에서 이 북한을 은밀하게 혁명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모든 정보원들이 일어나고 또 이 남한에 있는 고정간첩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우리가 싸웠던 그 체제 전쟁에서 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제 얘기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 거치 이분은 군사안보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칼럼을 쓰셨는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작 그리고 비밀 선전 선동 공작을 진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구금하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북한의 정보전의 승리의 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촛불을 두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탄핵 사태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 걱정하는 순수한 국민들을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을 수구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인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탄핵 사태를 야기한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자한당 의원들께 탄핵에 대한 의견을 이제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트루스포럼은 자한당 의원들 한 분 한 분께 탄핵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여쭤보면 그분들이 답변해 주실까요? 예, 압력 행사해야 합니다. 저희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함께 하실 분은
이 전화번호로 통화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두루스 포럼의 공식 전화번호입니다. 여기 전화하셔서 부재중 전화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전화 주신 분들을 저희가 조직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탄핵에 대한 의견을 그들이 답변할 때까지 끝까지 묻도록 저희가 배정해드리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